교리와 교파를 넘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2020 CLF 월드 컨퍼런스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Ready for your comeback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CLF는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각국 현지 시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언어권을 고려해 서아프리카의 경우는 영어와 불어로 채널이 운영됐고 공식 유튜브 채널인 CLF USA와 굿뉴스TV에서는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중국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현지 사정 및 목회자들의 필요에 따라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CLF 주요 프로그램인 박욱수 목사의 특강을 필두로 믿음의 삶, 교회사, 교도소 사역, 레위기 제사 등 기독교 지도자들의 주제 강연들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그 외 각 나라별 현지 목회자들의 간증 모임, 그룹별 토론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욱수 목사의 특별 강연은 오전과 저녁 두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 전 해외 목회자들의 구원 간증이 전해졌고 그라샤삽 창단의 공연 그리고 박욱수 목사의 특강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자. まあ、今日パクス先生のメッセージ交わりを聞いて、やはり私たちのこの罪の許し、イエス様の十字架以外に、やっぱり私たちはどうしてもこの、交わりにもありましたけど、その自分の何かを付け加えるというか、 私たち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ことをこの罪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このあなたは義人ですかっていう問いに対して、このなんていうかね、やっぱりこの罪人、まだ罪人だっていうそういう答えっていうか、なんかそういう考えがこう 植え付けられ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やはりこの主が神様があなたは美人だという時に、やっぱりその言葉を私たちは、やっぱりこのどうしてもこの頭知識の部分でとどま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この心でやっぱりこの私たちのうちにこのなんていうか入る、受ける、信じる、 こうストンとそこまでこう行く必要があるなということをこのやっぱり示されましたね。領事館長は自分の行事をやったからダメだったということと、本当に救事役はただ死の血を持っていったから許されたということを感謝します。私たちもこう自分の何かではなくて、ただその主が 2020 CLF 월드 컨퍼런스는 온라인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 데 이어 94개국 36만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를 진행한 박욱수 목사에 대해 국내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 설립자 박욱수 목사의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진행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한 상태에서 광주 전남 지역 50여 언론사 기자들, CLF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CLF 월드 컨퍼런스 홍보 영상 및 박욱수 목사가 걸어온 믿음의 길에 대해 영상을 시청했고, 이어 박 목사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유력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퉈 CLF에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 컨퍼런스 주제 선정 및 지난 온라인 성경 세미나의 반응과 이단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들과 박욱수 목사의 명쾌한 답변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듯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박옥수 목사의 답변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우간다 새소리음악학교는 지난 14일 제2회 우간다 새소리음악학교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뮤직 월드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콘서트는 우간다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우간다로 파견된 이야동 굿누스코 단원의 사회를 시작해 새소리음악학교의 홍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간다 새소리음악학교 학생들의 솔로 공연과 우간다,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새소리음악학교 교사들의 찬조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석승환 그라샤삽 창단 수석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윤영덕 아이와이프 교육위원이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새소리음악학교 힐링 콘서트를 통해 중국 참석자들은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Many people attended our concert, like general manager, MD, and even chairman of Chamber of Commerce. So after finishing, we received many comments, like it was such a great concert, we enjoyed a lot, we never expect that we can enjoy music through video. And also for me, actually before starting, I didn't have any expectation and confidence. But our music school director, she told me that through this concert, many people can open their hearts towards us. So only this sentence I receive and believe. Now I can taste the joyfulness when it comes true. Now in my heart, I'm so happy and thankful. Thank you. 또한 우간다 새소리 음악학교도 콘서트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